마랑 브이로그. Good morning. 오늘 날씨는 매우 춥다고 하고요. 지금 몸의 컨디션이 많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운동을 해야 할지 말아야 될지는 아침 점호를 먼저 해보고 나섰어. 단일 모드. 또 아침 인사하네. 어, 그래. 왜? 무슨 일이야? 춥지? 피곤해? 밥을 안 줬어? 일로 와, 같이 먹게. 비밀번호 2024. 목줄 빼고 막장 까든가. 아침만 지나면 기억할 수 있겠니? 오븐 close. Breakfast must be simple. 간단해야 되죠? 자, 간단하게 우유를 좀 남은 거는 먹고 실패. 아, 그리고 또 이런 말이 많더라. 옛날에 내가 오랜만에 콘프라스트를 먹는데 뭐든지 우유부터 넣는 거예요. 그 아는 척을 하면 반도 못 가. 내가 벌크업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게 뭐냐면 겨울에 운동은 바깥에서 해야 된다는 게 너무 힘들어요. 운동 효율이 체질이 안 올라와요. 빨리 코로나가 종식돼서 헬스장이 열었으면 좋겠는데 또 연장이 돼가지고. 아이씨. 어제 야식으로 먹은 그 치킨. 잘생긴 입에 다 묻어버렸네, 이거요? 아이씨. Hey, we got a problem here. Hey. 오늘 너무 날씨가 춥고, 그리고 제가 좀 며칠 동안 몸에 오한 입기가 있어가지고 조심해야 될 시기라서. 좋다, 오늘 해물탕면 간다. 해물탕면 간다잉? 야, 해물탕면 간다잉? 햄탕면 오케이면 고기를 끄떡여. 아, 해물탕면인가? 해물라면? 아니죠. 해물라면, 해물탕면. 이게 문제야. 진짜 이머전시예요. 이거 진짜 너무 크리티컬한 상황입니다. 무슨 차이인지 알겠어요? 뭐가 해물라면이고 뭐가 해물탕면이야 도대체? 이게 뭐야? 섞이면 뭐야? 몰라. 보세요. 신라면, 진라면, 너구리. 얼마나 독창적이고 창의적이고 독보적이에요. 미디어 쪽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제가 어렸을 적에 봤던 예능들, 유튜브가 없었을 때, 그땐 TV밖에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다채로웠죠. 뭐 가족 오락관도 있었고, 뭐 개그 콘서트도 있었고, 뭐 무한도전, 1박 2일. 어느 순간부터 아이템이 아 인기가 끈다 이러면 우르르르르 했단 말이에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 맞는 얘기겠죠. 뭐 KBS, MBC, SBS, 뭐 EBS, SNIS 뭐 많은 방송사에서 아빠 어디가, 삼촌 어디가, 이모 어디가. 제 입장에서는 그 창의성이 거기서 이제 성장을 이제 멈췄다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이후부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게 좀 맞물리긴 했어요. 우연의 일치인지 아니면 당연한 결과인지 몰라도 유튜브의 미디어가 좀 더 사람들이 보기가 편해지고 이제 공중파를 안 보기, 이제 많이 안 보기를 시작했죠, 예전만큼. 대단한 게 한 아이템을 가지고도 새로운 걸 만들었던 뭐 응답하라, 응답하라 119, 응답하라 112 이런 거 있었잖아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었던 그런 일상생활을 하여금 드라마를 만들었다. 나도 재밌게 봤거든요. 또 의사의 슬기로운 생활인 건 보시기. 의사 관련된 드라마는 본인이 몰라서 막 하려고 그러면 교수가 맨날 소리쳐요. 뭐하는 거야? 환자 치우고 싶어? 트랜스포메이션 하겠습니다 막 이러면서 뚜뚜뚜뚜뚜 스푼 뚜뚜뚜 랍스틱. 제가 하는 얘기는 이거예요. 창의성이 부재. 어떤 아이템이 한정돼 있다, 이게 한계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컨텐츠를 좀 독보적으로 만들어낼 것인가 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저희도 그게 고민입니다. 어떻게 풀어나가야 할까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유튜버들의 숙제인 것 같아요. 라면을 넣어요, 두 개 넣어, 스프와 함께.
라면은 뜨거울 때 먹는 게 라면이다. 그렇지 않으면 냉면을 먹어라. 쫄깃쫄깃하죠? 백김치를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아, 라면 하나 잘 끓었네. 나만 먹으니까 덥다. 눈에 좀 날씨가 좀 많이 추워져가지고 저도 지금 야외 헬스장을 지금 못하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이제 생각을 좀 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 때 내가 어떻게 하면은 제 유튜브를 보시는 분들이 좀 더 재밌고 행복하실까 생각을 하는 와중에 별의별 거 다 해봐야겠다. 패션에 대해서 좀 알려주겠다 해서 룩북 했고 여러가지 지금 뭐 브이로그도 여러분들의 인생에 도움될 말 많이 했잖아. 솔직히 막 제가 인정하잖아. 뭐 큰 컨텐츠 같은 경우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지금 계속 잠정 연기고 그냥 따로따로 준비하고 있는 거를 쟁여놓고 있는 상황이고 컨텐츠를 좀 구성해봐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뭐 게임 방송 한번 올려볼게요. 게임 방송 한번 올려보고 저는 이제 샤워를 좀 하고 몸이 안 좋아서 샤워 좀 하고 좀 누워있어야 될 것 같아요. 아, 샤워를 스킨 러쉰 마이 페이스 투 밥을 나랑 한 끼 한번 먹을래? 너 나랑 밥 먹을래? 죽을래? 아! 삼겹살을 온 이렇게 넣어주시고 올리브유나 뭐 카놀라유 같은 거 아무거나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좋아! 아, 밥을 누가 발명했어? 밥을. 쌀을 누가 발명했어? 확실히 밥을 먹어야 돼. 와, 이거 보세요! 잘 말아서요. 고. 자, 일단 비즈니스를 하기 전에 먼저 프로틴 테이크를 좀 하겠습니다. 뭐예요? 오늘 쎄 노래가지고 이거는 아씨 새 거 있나 봅시다. 그렇지 여기 다 있네요. 끝. 단백질을 3개 and creatine 꺼주세요. 토마토 한 입 하면서 서양에서는요 올리브와 더불어 황금의 과일이라고 했어요. 이 땅에서 자라나는 것 중에 최고다. 게다가 이 토마토가 또 입냄새 제거의 직방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방울토마토 있죠. 방울토마토 정력에 좋아. That's your tip. You need that, right? I know you need that. Not me? Not me. I don't need that. But you need them. Yeah, I know you need them. Every time. 이 단백질 통은 제발! 여러분들은 다 아시겠지? 드시는 분은 알 거예요. 저렇게 이제 간혹 안 씻고 이러면 부패가 되게 심하기 때문에 이게 유제품이잖아요, 유제품. 우유 썩은 냄새예요, 그냥. 더 심해 더 심해. 먹자마자 바로 물에 넣어놓으시든가 잘 세척하시고 청소하고 통이랑 열어두세요 제발. 이렇게 싹 다 빗겨 제발. 열어서 환기시켜서 꼭 마르셔야 됩니다. 이 보리쌀 게임이 진짜 여러분들 이 펀치 파워나 잽을 날리는 기본적인 토속 놀이예요. 보리쌀은 사활을 걸어야 돼. 생각을 해봐요. 사자 아가리에 내 손을 집어넣었다고 생각해봐. 내 손이 잘릴 수 있고 먹힐 수 있다는 그 공포심. 보리 쌀! 보리 보리 쌀! 쌀! 이것은 예열시키는 거예요. 보리는 이 팔로만 사용하죠. 쌀할 땐 허리, 어깨 보리 보리 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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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사자 이긴 거예요. 예예 Just like that. 저는 비즈니스 하러 갑니다. 비즈니스 인정?
인정! 인정! 문어 문어? 문어 남자 아! 아 내 팬 만났는데 아 혹시 영상 본지 모르겠지만 제가 한마디 할게요. 문어 남자 일라오이 개똥참이긴 해요 솔직히. 하지만 당신 사랑해. 단 한 번도 못 할지 몰라. 라스트 밀 짜잔. 네네 치킨. 치킨과 밥을 먹도록 하겠습니다. 탄수화물이 필요하기 때문에. Gas in my mouth, in my throat. 하루빨리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날씨가 좋은 그냥 낮에 카페 바깥에 있는 테이블에 앉아서 사람들이 북적북적거리는 그런 길거리 알죠? 그런 곳에 앉아있는 것? 그리워요. 저는 짬뽕 국물 일주일 내내 끓여 먹었습니다. 그랬던 적이 있었잖아요. 이게 영상으로 편집되고 그럴지 모르겠지만 솔직히 순간순간 그때가 그리울 때가 있어요. 나랑 이제 편집자 딱 단둘이서 일할 때 추억팔이에요. 다 과거가 있잖아요. 과거 불과 1년 전만 해도 지금 보니까 행복한 거지. 마스크 없이 돌아다니는 때가 언제 있었냐고요. 그 과거가 당연한 그때의 우리 현재였는데 지금 사태가 딱 터지고 나서 몰랐던 거야. 아파야 참 건강이 좋구나라는 걸 알듯이 우리는 많이 배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이거예요. 일어날 일들은 일어나게 돼 있다는 게 제 생각 중에 하나거든요. 마치 운명처럼. 그렇다면 닥친 일에 대해서 많이 배우자. 진짜 그러면서 크는 거예요. 성장하는 거예요. 힘드시리라 감히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어떡하겠어요. 이미 일어난 일들이고 힘내십시오. 오늘 비즈니스를 좀 했는데 비즈니스 1승 12패입니다. 팀원 존만 게임. 어떻게 보면 파브르라는 위는 대단하신 분이에요. 그 많은 벌레를 다 잡으시고. 눈이 내리면 나는 강한 남자인 거 보여줘야 돼요. 흰눈이 내리면 난 옷을 벗어요. 흰눈이 내 몸에 내리면 사르르 녹을 때 세상 밖에서 샤워하는 것 같아요. 찢어질 것 같아요. 난 죽을 것 같아요. 어깨가 찢어질 것 같아요. 그대 맘이 있다는 게 그대 사랑이. 한방면 내릴 때는 운전 조심하시고 밖에 싸돌아다니지 마시고 집에서 라면이나 그런데 제가 알겠어요? 집에서 라면 먹으면서 만화 TV 보거나 아니면 롤 한 판 때리시고 자꾸 주무시면 끝!